자, 첫 번째 질문 주세요. 빠밤. 말버릇이요. 아, 뭐 있긴 있어. 뭐 있긴 있어. 아, 뭐지 그게? 있긴 있어. 그래? 아, 나 그거 알 거. 알 이거 아닌가? 나 알 거 같아. 방금 히트에서 던지신 거 같은데? 맞아. 그치? 방금 얘기했어요. 그치, 방금 얘기했어. 뭘? 아, 나 알 거. 제 말버릇이요. 어, 얘들아, 진짜 왜 이렇게 던져졌어. 속삭였죠. 뭐 있긴 있어. 그래? 아, 나 그거 알 거.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네! 어? 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줘. 네. 알겠습니다. 뭐, 뭘 말했다는 거지? 됐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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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네, 제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래. 네. 그래. 맞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 좀 많이 써요. 그래보다 그거 많이 쓰잖아. 그랬잖아요? 아닌데요? 네. 아니, 나 처음 들어본 적 그렇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요? 이거 너무 쉽지. 아, 뭐지? 뭔지 알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때? 이건 것 같아. 뭐 썼어? 하나, 둘, 셋. 장난침. 애교. 술 마신다. 술 마신다. 술 마신다. 형 술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장난침도 거의 뭐 애교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애교죠. 애교 맞죠? 네, 맞아요. 애교 네. 맞습니다. 음식이 아 그거만 좀 힌트 줘야지. 음식이에요. 장르, 장르를 음식이에요. 장르. 장르가 이거는 먹는 겁니다. 아, 나 그럼 알아요. 이름 뭐,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뭐 먹지? 아주 단순하게. 어, 오, 나 알 것 같은데? 뭐 먹지? 뭐 먹지? 너 뭐 먹지? 제가 이거 정말 언급을 많이 했었어요. 설마 곱창 뭐 이런 거 아니겠죠? 아. 그렇죠 뭐. 살짝 그런 계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그런 계열보다는 뭔가 조금 살짝 아, 뭔진 알아요, 네, 나는. 뭔지 아시죠? 아, 네. 뭔지 알아. 뭔지 아시죠? 야, 그건 먹는 너무... 거야, 마시는 거야? 먹는 자, 갈게요. 거야. 일단 가져. 아, 나 알겠어. 갑시다, 힌트 갑시다. 하나 드릴게요. 아주 아주 나 시원해요. 아, 진짜 시원하다고? 그걸 먹으면 시원하고 여름에 먹는 거예요. 아. 다들 못 쓰.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아버지. 네. 자, 하나, 둘, 셋. 짜잔. 아, 아보카도 주세요. 아보카도. 아보카도. 자몽 아니야?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너 뭐 먹냐? 깐돌이. 깐돌이가 뭐야? 깐돌이 몰라? 어. 야, 그 아이스크림 깐돌이... 브랜드명을 얘기하면 어떡해. 깐돌이가 뭔데? 깐돌이 그 있어. 그 팥 아이스크림인데 추억의 아이스크림이라고 그거 먹어봐 진짜. 너 언제 먹었어? 그때 우리 아, 그거 몇 제주도 여행기 짤 때 집에서 하나씩 꺼내 먹었던 그 아이스크림. 아, 그게? 아~ 그게 저거야, 깐돌이. 그래, 40개 대량 구매한 거. 아,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제 앞에서 먹은 적이 없어요. 맞아요. 저 앞에서 먹은 적 없어요. 하지만 혼자 먹어요. 냉장고에 뺏길까봐 혼자 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샀는지도 몰랐어요. 냉동실 안 열어보니까. 야, 너는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했잖아. 왜 이거 자꾸 이거 시키냐고. 네 팥 싫어하는데 이거 왜 시키냐고. 아, 그러니까 나도 하나 먹었어. 아니, 제가 그거를 어, 맛있는데. 하나 네. 억울하다. 내가, 내가 뭐라고 하진 않았죠. 쓰레기만 잘 버리면 된다 했지. 하루에 20개씩 먹는다니까요. 많이 먹긴 하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얘들아. 민기야? 아주 단순하게. 됐습니다. 됐어요. 아, 잠깐.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1차원적으로 생각했어요. 얘들아, 그 알았어. 뭔지 알지? 뭔가 되게 기분 좋은 행동이야. 알았어. 뭔지 알지? 기분 좋아지는 행동이야. 기분 좋아. 주로 어릴 때 많이 하는 행동이지. 어릴 때 한다고? 어. 어, 뭐지? 힌트를 내가 줬어. 아니, 네가 힌트 줬어. 아주 많이. 아, 힌트 주지 마. 네가 힌트 주면 헷갈려. 어릴 때 하는 행동에 뭔가 이걸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나 혼자 자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몰라. 갈까요? 네. 힌트 주지 마. 알겠어. 헷갈려. 갈게요. 하나, 둘, 셋. 짜잔! 단순하게. 눈 감기. 마사지. 네, 저는 이거 썼어요. 아니, 근데 침대에서 인형 안기. 제일 근데 근데 제가 이게 날마다 틀린데 뭔데? 어쩔 때는 내가 맞아 정답은 베개를 끌어안기. 아. 근데 진짜 이거 저 각 잠깐만 너 눈부터 감고 베개 찾아서 안았어? 아니 베개부터 안고 그다음 눈 감았지. 그 친구부터 안고 눈을 감았어. 그래 그럼 눈 감기지 잠자기 직전에 하는 경우는. 그거 어디서 눈 감기야? 눈 감기지. 아 맞네 마지막으로 한 거였어. 그렇지. 후식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얘는 진짜 솔직히 아니, 단순하게 생각. 아 내가 이거 쓸 때도 내가 진짜 고민했거든. 인형이랄까 베개랄까. 아 그럼 다 1점. 정현 1점. 그럼
아 진짜요? 네. 잠시만요. 꽂혀 있는 거? 아 이게 진짜. 너 꽂혀 있는 거? 말한 적 있었어? 아이. 뭐야 힌트. 어 나 알 것 같은데. 힌트 힌트. 나? 한 글자야. 어 나 한 글자야. 한 글자라고? 나 한 글자야. 한 글자? 아 진짜요? 그러면 이건 좀 솔직히 힌트를 열 개 줘봐 좀. 일단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일 거고. 어 상상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이 내 대답을 듣는다면 설렐 수도 있어. 설렌다고? 어. 나 알겠어요. 나 알겠다. 나 알겠어. 나 알겠다. 알겠어. 알겠다. 나 벌써 설레잖아. 나 벌써 설렜잖아. 나 설렜어 방금. 아. 나 벌써 설렜잖아. 네. 고쳐도 되나요? 잠시만요. 아 왜 그래 또 설레? 아 너무 쉽지. 아, 진짜. 뭐 너 안다고 이걸? 그래. 됐습니다. 힌트가 너무 강렬했다. 어? You. 나 아니었어? 나 아니었니 너? 나 당연히 난 줄 알았어 한 글자에. You. You도 정답으로 해주시는 거죠? 너 항상 얘기했잖아. 아니 얘기는 했지. 근데 왜? 왜 바뀌었냐? 렌이래. 속상하다 진짜. 그렇네요. 아, 알겠어요. 백호 1점인데? 왜야? 나 2점이지. 너 1점이지. 너 문제 네가 맞춰서 어떡해. 어.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나랑 아론 형이랑 2점이지. 아니면 골든으로 갈까요? 골든? 어차피 렌은 어차피 못 맞출 것 같고. 아. 렌 문제로 렌 문제 맞추는 한 명이 그냥 몰아주는 걸로 해서. 어? 뭐라고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저 정도면 나도 내 손가락 모르는데 이거 반지 호수를 제일 좋아. 이거는 정말 잘 찍어야 돼. 됐어요 저는. 저 대충 알거든요. 난 손가락 맞을 줄 모르겠어요. 대충 안다고 너 진짜? 네가 얼마나 그런 반지 호수를 많이 쟀는데요. 오케이. 우와. 근데 갑시다. 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지 호수 나 이거를 몰라요. 나도 몰라. 아. 뭐가 어느 정도?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가자. 하나, 둘, 셋. 17호. 아니 17호. 너무 14호. 아쉬우니까 제가 힌트 하나만 주면 안 돼요? 아니 이미 공개를 했잖아요. 14호 업 다운 16? 아니 뭐 그건 알아서 해. 나 분명히 말했다 업 다운이다. 16이야 16. 16이야? 가위 16만 있을까? 어 16이야 16. 프로 16이야. 저렇게 제 표정 보니까 16이야. 어 16이야 16이 맞아. 16이죠? 네 오케이. 야, 네가 근데 아니, 그렇게 내가 너무 이건 너무 내가 힌트를 그래. 주면 아, 우리 알려준 거다 이건 진짜 이거 솔직히 그래. 다시 해야 돼. 아, 그거 솔직히 너무 너무 힌트 많이 줬다. 그쵸? 근데 우리 그럼 문제 하나 더 풀어야 돼. 그냥 그러면은 2점 다 같이 했으니까 제가 지금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 문제로 하나 내주세요. 1등 가려주세요. 안 틀렸는데? 야, 네가 근데 아니, 그렇게 내가 너무 이건 너무 내가 힌트를 그래. 주면 아, 그냥 우리 그냥 알려준 거다 이건 진짜. 아니 아니에요. 진짜 16점 못 썼어요? 아니 이렇게 16. 크오 15 이렇게 썼어요. 아, 재미를 이렇게 썼어요. 됐네요 됐네요. 에이, 너무 변명이다 이거. 에이, 진짜 그런 거 16호 알죠? 네. 둘 중에 1등 가려주세요. 나 알 것 같아. 눈 감기겠지.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들어보면은. 아 기본적인 거 눈 감고 그런 거 빼고 적었어 나. 아 뭐겠지?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 중에 하나긴 한데. 행동이야? 원활한 잠을 위한. 아, 행동이고. 알겠다. 그리고 약간 신진대사. 와 이거야 이거 나 100%다 100%다. 자 운동이라 썼거든요. 운동. 나도 운동. 캔들 켜기는 뭐냐? 아니야 캔들? 운동이라 썼거든요. 운동 아니야. 물 마시기. 아 나 그 쓰려고 했는데 그 너무 기본적인 거. 마지막 문제는 적지 말고 그냥. 오케이 손으로 정답. 백호씨 말걸음이 뭘까요? 아 정답. 네 상관없어. 네 상관없어. 그치. 어 지금 나왔다 이거네. 정답. 그치. 정답. 그치. 아 진짜로요? 어 죄송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아~ 맞췄네요. 너무 야 마지막 문제도 너무 박진감 없었어. 아니 나는 그냥 다 아니, 설마 그치겠어라고 정답했거든요. 아, 너가 방금 나왔다 그러면 안 됐어. 그러니까 되게 그 약간 해외
해외여행 가는 그런 느낌의 거네요. 오. 우와. 야식. 이거 아무거나 시키고 이거 드리면 되나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약간 아니, 그거 있잖아요. 네. 1등 경품으로 마카오 여행권 이렇게 해서 주는 아, 약간, 그 느낌. 아니, 좋겠다 진짜. 이렇게 약간 그 느낌이 나요. 봤는데. 그럼요. 뭐 먹고 싶어요? 저요? 핫도그. 뭐 먹고 싶어요? 저 닭발. 닭발? 다 다르니 어떡해.